얼마 안 됐어요. 여자친구 어떻게 만났어? 소개받아서. 무슨 연대야? 예. 네. 예. 네. 너 목표가 얘 보니까는 이성 친구 만나기 한 이 또 작업 아니야 이거? 또 작업 아니야 이거? 그죠? 너 뭐 이렇게 뭐 건강하고 되게 건강하라니까요. 그 저기 뭐야? 명기. 여자친구. 여자친구도 잘 만나고. 명기네 아주. 어. 야 이건 뭐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지가 그렇지 이건 나쁜 건 아니니까 고민이 뭔데 그게 배고프다는 거 아니야 너 지금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마 하지마 엄마 그 뭐야 그 다 만나면 야유회 한번 가네 전체 학생들 다 됐고 근데 제가 지금 목표를 아까 목표가 연대인데 모든 까면 사귀는 거였잖아요 그 목표가 그렇게까지 뭐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 네 그 뭐 그건 알겠는데 내가 맨날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인싸가 그렇게 자기가 막 난리를 치고 한다고 인싸가 되질 않아요 사람들이 너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네가 사람을 따라가는 인싸가 어딨어 세상 맞아 보면,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보면 나는 정말 인싸가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알아? 정말로 나는 내 성격상 나는 아무하고도 뭐 그렇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인싸가 아 인싸야 지금? 인싸야 엄청 인싸지 엄청 인싸 왜냐하면 난리 전화 하루 집에 쉬면 여기저기 봐 술 먹자고 난리가 나요 아, 그런 거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냥 전화해서 밥 먹자 그러고 뭐하냐 이래가지고 인싸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이 나를 찾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네 스스로 품이 넓고 이런 사람이 되고 네가 멋있고 너한테 매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널 찾을 거 아니야 어? 근데 개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밥만 사준다고 인싸가 된다 그건 아니란 말이야 얘가 너 여자친구도 잘하고